우리 촛불행동 어르신 3인방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시죠. 백윤종, 정대태, 안혜우 세 분의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같이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깨어있는 춘천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뜨거운 땡볕에 나 함께한 학계 춘천 촛불행동 대표의 말씀처럼 그놈이 누굽니까? 아니 그놈은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댕근이가 낯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도 방송했습니다만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시간 동안 그 친지자 친척과 같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은 실제로 정신병자 소시오패스인 김건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른 건 몰라도 원자력이고 뭐고 이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전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옛날에 체르노빌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한 사실 아시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이웃 나라인 벨라루시가 대대적인 비폭을 입어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경제가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는 아주 참담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이걸 김건희 대통령이 승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어제 강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릉 바다에 오면 여러분들은 횟감만 생각하는데 횟감 아닙니다. 모든 건어물부터 바다에 나는 해조류 등등의 모든 식량을 우리는 일깨워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더운 날씨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도 전부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강원도 전체가 경제고 뭐고 다 무너지는 전부 이 상가 자체가 불 꺼진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기 막기 위해서도 이 정권은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되겠죠. 이 정권, 김건희 정권 끝장내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옆에 김건희와 윤석열을 꼭 추방해서 거기 살게 합시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후쿠시마에 가서 윤석열이 김건희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모욕하고 그물 마시고 그물로 밥 지어 먹고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검사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을 파멸하자! 검사 독재를 임삼는 공무원 한각 공무원일 뿐인 이 검찰 반드시 다음 정권에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검찰청을 박살내자!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더운 날씨에 이곳에 참석해 주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양희동 열사 부실한 거에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민주노총 분들도 오셨고 또 민주당 분들도 오셨고 또 변희재 대표를 위시한 진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촛불 시민도 오셨고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 서울의 소리가 왜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중요시하냐. 방금 안혜욱 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정책 하나하나 인사 하나하나
김건희 대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믿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오늘도 김건희 친척 얘기 들어봤지만 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단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는 양심이 하나도 없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 탄압으로 예, 노동자들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겁주려고 엊그저께 춘천시민은 못 들으셨지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83년도에 이용평이 비행기 몰고 온 이후에 북한 관련 사이렌은 처음으로 울렸는데 그 사이렌이 실수, 오, 잘못된 사이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렌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울릴 수 없는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노동자를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해서 공포정치를 시작하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벌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뿐 아니라 더 우리가 참 막아야 될 전쟁 평화를 지켜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꼭 어떤 행동으로라도 윤석열 김건희 실질적인 김건희 대통령을 취소한 8월달 내로 감옥으로 저희는 보내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김건희의 권력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서울에 저희가 앞장설 테니까 김건희 감옥 보내는데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퇴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과 구속시키려고 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20년째 사선을 넘나들며 고소, 고발, 총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윤석열은 왜 퇴진시켜야 되는가? 윤석열은 양아치입니다. 네. 윤석열은 범죄자입니다. 네. 윤석열은 배신자입니다. 네. 윤석열은 미친놈입니다. 네. 김건희는 꽃뱀입니다. 네. 요녀입니다. 그 장모 최은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영자보다 엄사기꾼 장영자보다 더 요사스러운 사기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공동주최하고 있는 미디어워치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극하게 찬양할 때 미디어워치와 저는 저 정대태그 사건을 미디어워치에서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사회자께서 3분을 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에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촛불 3인방 어르신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끝까지 오래오래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